새우식인가? 새우식. 네. 촉이 왔어요. 제가 전자레스가 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, 혜연님. 안녕하세요. 라첼 통해서 눈, 코 수술 받으려고 온 심세훈입니다. 평소에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외모에 고민이 있으셨어요? 일단 제가 복코고 이게 코 라인이 안에 조금 들어가서 이것도 살짝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코끝은 이쁘다는 소리 좀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콧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높이면은 더 괜찮을 것 같다 소리 듣고, 눈은 또 이제 졸린 눈이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눈매 교정을 통해서 크게 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더 이상 늦추면은 아예 안 할 것 같고 완전 더워지잖아요. 그 전에 이제 빨리 하고 빨리 붓기 빼고 이제 빨리 이제 하던 일 또 하려고. 일단 코 여기는 실리콘 넣고 여기는 이제 자가늑골 넣는다고 그랬어요. 근데 좀 보셨어요? 후기? 네. 네, 조금 봤어요. 어때, 아플 것 같아요?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주위에서도 네. 자가늑을 넣고 많이 했는데 여기가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돼 있죠? 왜 최종적으로 눈을 결정하게 되셨는지?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. 저도 이제 눈을 항상 이제 집에 있을 때는 편하게 뜨는데 나갈 때는 눈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했죠. 원장님 상담은 좀 어떠셨어요? 저 코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.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잘 해주실 것 같고 저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다 알아들으셔가지고 기대가 돼요. 지금 눈이랑 코는 어떤 느낌이에요? 본인이 봤을 때? 애매한? 뭔가 부족한? 부족한? 네. 몇 프로 부족한 거 같아요? 40%? 40%? 네. 60%는 그러면은? 60%는 괜찮은 건 아니고 쏘쏘? 그러면은 수술 너무 잘 됐어요. 지금 네.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관종짓? 관종짓 정확하게 그게 뭐예요? 영상을 찍는다던가 방송을 한다던가. 우리 눈, 코 수술하려고 몇 군데 조금 상담 돌아보셨어요? 한 세 군데? 응. 촉이 왔어요. 촉? 네. 어떤 촉이요? 여기다 라는 촉. 아, 여기다? 네. 원장님 보시고 그런 촉이 오셨던 거예요? 그죠. 라첼에 좋은 점이 있던가 어떤 점이 있어요? 다 좋은데? 뭐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막 그냥 모든 면에서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주위에서 말이 많더라고요. 눈, 코 한다 했을 때 오, 잘 되겠다 빨리 하지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눈?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고 일단 빨리 하고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, 부산으로. 네. 하시면 굉장히 또렷한 요새 트렌드 그런 연예인 뭔가 느낌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돼요. 지금 누구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뭐 평소에 혹시 들어요?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찌기 전에는 좀 그거 닮았다고 들었어요. 최우식인가? 최우식. 네. 딴 사람이 돼서 보자, 세훈아. 저는 믿고 있습니다, 우리 선생님. 원장님 상담받으러 가겠습니다. 코는 최대한 화려하게. 네. 눈도 하기로 하신 거죠? 네. 눈매 교정할 때 네. 이거 라인 진짜 얇게 해주시면 돼요. 이게 느끼해 네. 보일까봐. 눈매 교정하면 대략 지금보다 쌍꺼풀이 좀 작아질 거예요. 아, 그래요? 덜 보이게 될 거예요. 눈 감아보시고 크게 떠보죠.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약간 속상이 되게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보다 덜 보이게 돼요.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, 눈 수술을. 쌍꺼풀 형태를 조금 잡아드리는 것도 있고 네. 좀 쌍꺼풀 덜 보이게 약간 졸려 보이는 느낌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시는 거니까 네. 너무 과하지 않게 할게요, 그러면. 콧대는 실리콘 써서 높이게 될 거고 코끝 네. 부분은 자가늑연골이랑 비중격연골 이용해서 모양 좀 만들어드리고 네. 좀 높이게 될 거고요. 코끝도 약간 좀 오똑하게 될 거고 콧대도 전체적으로 오똑하게 되실 거거든요. 비주라고 해서 코 기둥 부분도 너무 이렇게 좀 깎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도 네.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어드리긴 할 거예요.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아, 네. 제가 존잘레스가 되고 싶어요.
수술한 지 14일 2주차 경과됐고요.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붓기가 좀 남들과 좀 많아가지고 원장님께서 온찜질이랑 냉찜질 산책을 자주 하라고 하셔가지고 산책도 많이 하고 관리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가지고 붓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붓기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산책이랑 냉찜질 많이 하고 있고요. 제가 눈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된 계기가 눈이 졸린 눈이다,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눈매 교정을 했고요. 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코끝은 있는데 콧대가 낮고 비주가 들어가 있는 코라서 그래가지고 코 수술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.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라첼 실장님에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하셔서 기분 좋게 지내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수술이 잘 됐다, 병원이 어디냐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. 아직까지 카메라로 비친 제 모습이 좀 많이 어색하고 낯선데 그래도 잘생겨져서 기분이 많이 좋고 코 라인 같은 경우에도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요. 많이 수술이 잘 돼서 라첼 관계자분들 그 다음 실장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수술을 도와주신 원장님 그리고 간호사 쌤들 그 다음 수술 후 관리해주는 간호사 쌤들 전부 다 모두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저 수술해준 원장님도 젊으시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 알아서 잘 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게 지내고 있어요. 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말씀해 드릴게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